저는 이제 이러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찬영 교수님 연구실 소속 황귀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 순서는 연구 개발의 배경이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연구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현실 인터페이스의 보식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러한 이미지는 그리고 현재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보다 조금 더 앞서서 어떻게 나아가면 더 좋을지에 대한 가상현실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편하실 텐데요. 어떠한 사람이 물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촉각이라든지 열광 같은 신호를 얻게 되고요. 이러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외부에서 좀먼 거리에 있던 사람이 그러한 것들 실질적으로 어떤 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이 뜨거워진다라든지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끼고 있는 뭐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서 멀리 있는 원격에 있는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가상현실을 위한 햅틱 디바이스의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가상현실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시장은 매우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연 성장률이 61.2% 정도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4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의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해보았을 때, 대략 2022년도에는 약 1,5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가지게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은 딱 봐도 가격만 봐도 알수 있듯이 매우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걸맞게 다양한 특허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대표적으로 몇 개를 꼽아보았는데요. 피지오닉스라든지 뭐 표준과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연구 또한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상현실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이제 한계점들을 약간 설명을 간략하게 이제 축약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생체동적 인터페이스 같은 이러한 구조체가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뭐 장갑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이핑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피부와 긴밀하게 접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열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동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단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러한 단점과 한계점들은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통해서 극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는 주로 이제 고밀착 생체 접착 구조를 가지고 인해서 생체의 표면과의 긴밀한 접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물방개 구조에서 이제 따온 구조를 통해서 피부와 긴밀한 접촉도 가능하고, 피부와의 이제 접착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단점들을 좀 극복한 새로운 햅틱 디바이스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제 저희는 고분자를 기반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고분자 기반의 유연한 햅틱 디바이스를 소재를 제작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생산층의 뭐 어떤 전극층을 까는 것도 기존에 존재했었던 뭐 단단한 리지드한 금속이 아니라 약간 좀 부드러운 CNT라든지 아니면 카본 케이스의 이러한 전극들을 깔고, 진동을 발생시키는 물체도 단단한 것이 아니라 약간 고분자 기반으로 한 어떠한 유연함을 가진 진동 발생 디바이스들을 이제 제작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연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특허 동향들의 이제 한계점을 극복을 해서 계면을 이제 조금 더 좋게 우수하게 개선을 하고, 소재 또한 색다른 소재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보고되고 이제 발표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이용되었던 이런 햅틱 디바이스들을 이제 좀
우수하게 개선을 해서 이러한 셉틱 디바이스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새로운 어떤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